이게 큰 문제죠, 어떤 면에서. 해룩, 피붙이들끼리 서로 정을 나누는 이 해룩회가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즘은 그 해룩회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이미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몸받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설해놓은 이 말은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면 다음 생에 인간 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억겁 천생에 얻은 이 몸이요. 지금 내이 사람 몸을 두고 하는 얘기요. 억겁 천생 개덕이니요. 수지 종래, 선세 종래인이다. 수지 선세 종래인이다. 모름지기 과거 세상으로부터 심어온 인연을 알아라 이거요. 사람 몸 받는 이 인연이 애사 인연이 아니었다 이 말이요. 차신부량 금생도 하면은 이 몸을 금생을 행해서 금생 안에 이런 뜻이에요. 제도하지 못하면은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하리요. 그래서 불교는 그 신심이 자기 제도한다는 생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제도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제도되는 거예요. 뭐든지 염불을 열심히 하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부처님 법에 의지되어서 의해서 제도되는 거예요. 참선 수행도 마찬가지고 일체 불교 수행이 결국 내 자신을 제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자도 타도 나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고 내가 제도되면은 내 제도 인연에 의해서 남도 교화를 받아서 동시에 또 제도가 되고 이래서 이제 제도 인연이에요. 제도. 이 제도 인연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도 받을 수 있는 부처님 법에 의해서 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도 받지 못할 사람이 될 때는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실감할 수는 없지만은 다음 생에는 인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금생에 제도 받을 사람이 되어서 혹은 부득이 해서 금생에 제도 되지 못할 경우 다음 생에 다시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제도. 인간 중심입니다. 불교는 육도 윤회설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천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까 장수천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상은 복이 많아가지고 이 불법을 못 닦아요. 잘못 닦습니다. 제석적 같은 데는 일부 이제 불법을 닦고 부처님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 곳도 이제 있기는 있는데 인간 세상처럼 수행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본문 수도 차원에서는 세상의 복이 너무 많은 것도 경계를 합니다. 복을 원수라고 보는 그런 법문도 나오거든요. 삼생의 원수란 말이 있어요. 복이 왜 원수냐 이거예요. 우리는 전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울떡담을 나누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복이 설해져 나오고 장수 뭐 부귀 건강 지식 명예 불교의 오복은 이렇고 또 유교에서는 장수 그다음에 부자 되는 거 유호덕 고종명 또 강령, 세 번째가 강령이죠. 오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이 최고예요. 복이 있어야 뭔가 이참이 세상을 잘살수 있다 이거예요. 박복해지는 거는 이거는 불행이고 비극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는 그런 면에서 볼땐 복이 장애가 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한 생은 복을 짓는다고 복 짓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불법 수행을 못해. 불교를 못 닦아. 그럼 복을 지어 놓으면 그 다음 생은 복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아주 부자들 우리나라 나타나요. 아주 뭐 대기업 하는 요새 뭐 정치자금 줬다고 줄줄이 끌려댕기는 그뭐이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 기업 총수들도 있는데 뭐 일부는 이제 어느 정도 불교적인 신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부자들이 종교 신심이 깊지가 못해요. 이거는 42장경에 보면은 호세학도란이라고 이 부처님이 설해놓은 말씀에도 나와요. 너무 큰 부자가 되면은 도를 배우지 못한다. 도를 배우지 못한단 말이 불교를 못 믿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의지에 살다 보면은 인생의 참 진리를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생을 올바르게 사는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을 받는데 그냥 또 빠져 있을 때또 도를 못. 그런데 이제 인과의 지에 의해서 한 생에 복을 진짝 누리고 나면은 이 복이라는 거는 까먹어지는 거예요. 복진 타락이라 해서 다음 생엔 또 가난해져 버려요. 이래서 이제 그 다음 생엔 또 가난해져 가지고 가난하니까 행편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빈궁한 처지에 이렇게 이 살다 보니 막 신심이 항상 고달프고 이래서 또 도를 못 닦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교를 공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복이 삼생의 원수다 하는 이런 말도 이제 공부하라, 불교 수행을 바로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옛날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적에 그런 말씀을 해 오셨다. 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요. 이 불교는 부처님이 기불 양격존 할때 거기 나오듯이 복덕과 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도 우리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지만은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롭게 살면은 자연히 적은 복이라도 복을 아주 활용해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지혜로운 생각, 마음을 지혜롭게 쓰려는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조금 소홀히 하고, 무조건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빨리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라. 이렇게만 원한다 이거야. 이게 이제 범부의 심리에서 볼때 자연스러운 소망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이 전부는 아니고, 복과 함께 항상 지혜가 따라다녀요. 복해가 구족돼야 돼. 갖추어져요. 그냥 복덕까지 해. 마음 밝게 쓰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마장에 잘안 걸립니다. 어떤 애군에 붙들리는 경우가 없어요. 마음.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염불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참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이 수행, 공부를 하면은 그 결과,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져요. 밝아진 마음에는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보살들은 항상 자기 마음의 빛을 쓰고 산다는 법문이 나오면은, 자심의 강명을 쓰고 산다. 보살들, 뭐 관시음보살, 지장보살하는 이런 보살들, 또 화엄경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나오는데 이 보살들은 마음의 강명, 마음의 빛을 쓴다 이래요. 뭐 중생은 뭐야? 항상 탐진치 삼도 이게 근본 번뇌인데 번뇌를 쓰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쓰고 사는 중생. 이 세계는 항상 재앙도 많고, 고통도 많고, 마음의 지혜를 쓰고 사는 이 보살 세계는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불교는 마음에 어떤 지혜를 빨리 터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밝은 마음. 제가 만산실 때, 천도제를 하나 지내준 일이 있어요. 35살 먹는 처사,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가 죽었어요. 어째 죽었느냐? 자살을 했어요. 그 의사가 아주 그, 참, 뭐, 풍채도 아주 남자답게 잘 생겼어요. 잘 생겼는데, 결혼도 해가지고 부인이 아주 예뻐요. 아주 아리따운 또이 부인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아들이 하나 태어나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달쯤 있으면 돌이에요. 돌. 만 1년 되는. 그런데 아들이 돌이 채 되기도 전에 자살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 가족들이 뭐 때문에 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지 원인을 몰라요. 부인도 이상한 거야. 자기 남편이 왜 죽어버리냐. 아무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불교로 말하면 이건 이제 마장에 걸린 거예요. 사람 마음에 어떤 신마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사종마로 설명되는데 천마가 오는 경우도 있고 번뇌마 이런 마가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스스로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자살을 계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붙여서 막죄를 지내면서 영가 법문을 하면서 영가가 마음이 어두워져 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많은 가족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아 마쳤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서 남은 유족들은 무엇보다도 돈벌이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 있고 먹고 사는 세상의 뭐 이일저일 마음을 항상 밝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영가 법문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들었어요. 스님이 법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마음이 어두워서 설사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뭐 마음이 어두워서 죽었고 이 얘기도 조금 듣기가 거북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졸지에 남편을 잃어가지고 온 슬픔이 지금 몸에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밝게 쓰나요? 마음을 밝게 쓰라는 게 뭐, 웃고 살아. 이런 뜻으로 뭐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내가 마음을 밝게 쓸수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냈는데, 이 부인 되던 분이, 그 친정도 아주 잘 살고 뭐 이런 부잣집 딸이었는데 막좀 공부를 해야 되대. 미국으로 가가지고 뭐 6년인가 7년인가 살았대요. 네, 근데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는 친정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런데 미국 가서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하도가 하나 들려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왜 죽었을까? 네. 죽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사 그런 대로 돈잘 벌고, 가정에 무슨 자기하고, 불화가 생겨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죽은 이유를 알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하도처럼 항상 머리에 이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때로는 이제 그 자기 슬픔을 잊으려고 공부를 하고, 뭐 하고, 지냈는데, 6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남편 죽었을 때 영가 법문 하면서 그 스님이, 마음이 어두워서 이래, 뜻밖의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식구들 눈물 흘리게 하고,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고, 남은 유족 보고 무엇보다도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을 밝게 쓰고 살아라 하던 이 말이 항상 의문에 차이던데 6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에 있으면서 그만 그 말에 대한 의문이 풀려지고 아유 그 말이 정말 참 깊은 뜻이 있는 말이구나. 말하자면 이 말에 대한 의미가 깨달아지더래요. 본인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남편이 죽은 이유가 알아주더래요. 정말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정말 자기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에 그냥 미혹해져서 순간적으로 자기 인생을 참 안타깝고 불행했기에 먼저 버렸다. 역시 참 중요한 거는 마음을 밝게 해가지고 사는 기다. 이래가지고 한 대세 전인가 이번 설 내가 반야에 있는데 또 밖에 전화가 왔는데 한번 찾아가도 됩니까? 뭐 거기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보면은 스님이 혹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뭐 다시 이제 유학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뭐 학교 전문 요새 대학에 뭐 이제 그 교편을 잡게 되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런 한 예를 가지고 소개합니다만 사람은 울 때도 눈물이 흘릴 때도 눈물이 흐르는 그 이면에 그 사람 밝은 마음에서도 눈물은 나옵니다. 꼭 눈물을 흘릴 때 슬픔에 북받쳐 가지고 어두운 상태에서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법문할 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이거요. 마음이 밝아져. 기도를 좀 열심히. 가정에서도 부처님 생각하고 특정 뭐 보살 염불을 하는 분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두운지 밝은지는 얼굴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분이 좋고 나쁜 거는 얼굴색에 나타나지만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게 마음 밝히는 기다 이거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이제 황경대의를 통만법 맹일심이라 그래요. 마음법을 전부 통합해서 마음자리 하나 밝혀버린다. 마음이 밝으면 불행이 초월해져요. 달마 스님의 사행론 법문에도 보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보은행. 내가 꾸준히 일을 당했다. 절망을 하고 좌절하고 나한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닿았는가?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막 한탄을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세속 생활하다 보면은 달마 스님은 그럴 때뭐 했느냐?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나쁜 업이 하나 소멸되면서 내게 잠시 고통을 주는 기다 이거요. 이거 참아 견디버리면은 내 액이 싹 물러간다. 액땜한다는 말쓸때 액. 이걸 보원행이라는 거요. 원망을, 원수를 갚아버리는 것이다. 누가 나한테 원한을 지고 있었는데 내가 꾸준히 하나 당함으로써 그 원한이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지 못한 나쁜 업이 참회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서 그걸 보원행이라는 거예요. 보원행. 원한을 갚아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이 중생세계는 원정이 얽히거든요.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보면 제일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도 문안. 지극한 도는 불법의 그 핵심 진리는 이 말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부처님 법은 아주 쉬운 기다 이 말이에요. 지도 문안. 다만 하나는 유행간택 좋아하고 미워하는 정에 얽매이지 마라 이거요. 유행간택이라 오직 간택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야. 단막증에 통연맹백하리라. 다만 좋고 싫은 이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아니하면은 감정에 우리는 감정에 너무 빠지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절제하고 초월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푹 빠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또 좋다고 기고만장해 가지고 혼자 뭐이 세상을 다 사느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의 용심이 항상 정중하게 이런 마음이 되면은 이게 전부 지혜가 생기고
항상 마음의 밝음, 광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참 불교 공부하는 불자들이 항상 공부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예. 주여 백하 주여 리여 하여 량부 동유설이로다 나모 심두이면 변시인간 호시절이로다 나모 Thank you.